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덮은 바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재정사역부 주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정관,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사실은 너무 거창한 이름에 참 뭐라고 이 설교를 나누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결혼을 하면서 결혼과 함께 한 10여 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참 별로 남들이 별로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재정 훈련을 하나님께서 한 10년간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재정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몇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정 훈련이라는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재정 훈련을 허락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정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과 함께 돈의 문제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적응하는 새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새신자 생활을 하시면서 고백하는 어떤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별일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자꾸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를 그냥 대충 믿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방법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이라는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께서는 우리를 많이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문제에 믿음의 문제에 70% 정도가 넘어가고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 재정훈련은 아무것도 아닌 훈련 같은 이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를 중히 여기며 하나를 경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제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과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비교하며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의 문제와 별개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십일조를 얼마만큼 잘 내는가에 대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이 십일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재정의 쓰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람의 재정의 쓰는 문제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혼자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막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재정관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재정관으로 이 시간 변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디모데전서 6장을 좀 잠깐 펴서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슬므로써 자신을 찔렀도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돈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쌓여도 쌓여도 더 쌓여야 될 것이 돈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조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원망과 근심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돈이 내 안에 떨어지고 내 수중에서 돈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갑이 점점 얇아져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쌓여져가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어집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다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지만 사실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들이 점점 말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10년 뒤에 나의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의 그 등록금은 될 수 있을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이 돈에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요, 그냥 그 근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자꾸 쌓여서 결국은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벗어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망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이 돈을 사랑함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 뉴스 중에 많은 뉴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문제 또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들 돈 문제로 말미암아서 한국에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자주 신문에 드러납니다. 살인의 감정들이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서로 반목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서로 간에 분노하게 되고 화내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만 가지 일, 정말 수만 가지의 일들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함에서 인간의 문제들이 형성되어 나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났던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참 긴장하는 마음으로 다 갔어요. 얼마나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오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필리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땅에 도착해서 딱 머물러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단기 선교의 주제는 영적 전쟁으로 저희를 이끌어갔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형성하고 있는 그 영적 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기도하며 그리고 땅을 밟으며 선포하며 그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픔을 한 가지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필리핀이 1970년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시아의 4대 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이었나요? 하여튼 이 네 나라가 굉장한 그 아시아의 굉장한 그 부와 그것을 막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한국보다 그 아주 1970년도에 세워진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낡고 지금은 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이 경제성장이 아주 발달해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이 돈으로 말미암아 만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간 나라의 형태를 너희가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필리핀 안으로 돈을 사랑함과 물질과 물질이 그 열광의 그 미국과 그리고 아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열광의 그런 재물들이 그 물질의 형성들이 필리핀을 타고 들어와서 필리핀 안에 돈이 사랑함과 돈으로 형성된 그런 자본주의가 필리핀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이끌어가는 그 나라의 마지막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변하여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결과는 결국은 가난과 그리고 결국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그 내리막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피폐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의 나눠짐과 그리고 온갖 죄악과 온갖 악함들이 일어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은 10만 원만 주면 청부살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필리핀에서는 함부로 행동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살해하고 그 땅에는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도망을 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온갖 살인과 제약과 돈에 아주 작은 돈에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불법 공항을 도착하면서부터 수많은 돈의 불법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관연한 땅을 보니 너무나 피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 핍절하게 죽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모든 악의 근원이 이에서 형성이 되고 이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어떠한 것 결과까지 나타나냐면 바로 그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가정까지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악하다, 돈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돈을 너희가 돈을 돈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정복당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우리를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돈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돈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의 노예가 되셔서 이 돈에 어쩔 줄 몰라서 맨날 지갑이 비면 근심과 염려 속에 그리고 걱정 속에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 돈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그것은 내가 돈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쫓아다니는 것은 돈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그 재정훈련을 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맨날 울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거하는 것보다 더 하늘에 가는 것이 내가 좋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다 너희를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쉽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낼 때, 그럴 때 어느 날 되게 근심이 왔어요. 마음에 근심이 오고 되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너무 염려가 되고 돈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끙끙대고 울면서 마음속에 막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대체 이 삶은 이게 뭡니까? 정말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안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막 제가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막 걸으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헤매고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 기쁜 찬양이 제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요,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주는 위대하시고 큰일 하셨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이 찬양 있잖아요. 막 이 찬양이 막 제 안에서 나오면서 제 안에 갑자기 기쁨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질질 울면서 가다가 그래서 막 기쁨이 되면서 교회 앞에 딱 본당문을 열고 이제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춤까지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게 막 너무 감격이 돼서. 그래서 막 감격 속에 막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저 본당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속에 딱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딸아, 너는 왜 그 만몬에 너가 얽매여서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일어나 만몬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선포하고 하나님 정복하며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제 마음에 다시 평안이 이렇게 밀려들면서 완전한 승리와 기쁨의 그 감동들이 제 안에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문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당연히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육적인 축복도 우리가 당연히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의 온전한 근원이 되시고 온전한 복의 그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돈에 근심하고 노예가 돼서 끙끙대고 이 내 돈 10원짜리 한 장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덜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소중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부유하시고 온전하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선포하며 통치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막 살아가면서 그 많이 봅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학부모 모임 그 학교 이렇게 그 한국에 있을 때 가면은요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유 우리 돈이 없어서, 아유 우리 없잖아요, 없어서, 아유 2만 원 없어요. 그래서 회비나라 그러면 2만 원 없어서 못 낸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너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들 어느 정도 중산층 가정에 사는 그런 엄마들이고 그 학부모 회의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재력과 여러 가지를 갖춘 엄마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전 돈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2만 원이 없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들었어요. 근데 참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습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돈이 많아서 그들에게 그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요 그 마음의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그리고 모든 축복의 통로이시고 완전히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공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재정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의 수중에 있는 돈의 계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은요, 제가 오늘 돈의 관리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 가운데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관리하는 방법은 뭐 요즘에 너무나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맛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저의 멘토였던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늘 재정이 딱 들어오면 아주 작은 재정입니다. 사실은 한 달을 제가 살 수 없는 재정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생활비라고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재정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받아서요, 그 재정을 가지고 11조, 그리고 문화생활비, 그리고 식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학비, 뭐 교통비 해서 봉투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재정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재정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자르잖아요. 사실은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을 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자른 재정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봉투를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그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렙다 가부가 그 기름병과 그 밀가루병이 마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기적은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마르지 않는 이상하게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재정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그 관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씨앗 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씨앗 재정은요, 아무리 내가 없고 지금 돈이 너무나 메말라서 내 재정을 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음의 추수를 위해서 파종할 씨앗을 남겨두듯이 그렇게 우리의 재정을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다음 파종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헌금으로 심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교로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양하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꼭 교회에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심게 하시는 그 씨앗 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정의 분류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리고 재정의 지킴이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의 인생에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선악과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적 상황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 선악과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재정의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그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그런 황충이 와서 우리의 재정을 파먹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11조를 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데 그 바운더리를 쳐주는 것을 이제 그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황충이 마음껏 우리의 재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정을 헤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여도 사실은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재정이 어디로 새거나,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대로 수없이 날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를 물게 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사고로 돈을 잃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충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재정들을 뺏어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1조를 너희에게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재정의 지킴이로 11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1조는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몫으로 나누어져야 우리의 가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놀라운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약에 들어와서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하늘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수고가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정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참 힘든 재정 훈련의 기간들을 지날 때요, 되게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딴 사역이 아니라. 근데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데는 미친 사람 같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당장 집에 가면 아이에게 젖병 하나 물릴 그 분유 한 통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서 너의 이웃을 위하여서, 너의 그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떤 땐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막 은혜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기도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 상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루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 너무 힘든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막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돈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이 진짜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더 구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지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가 그 상황에서 내가 돈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놓고,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굶어 죽는다 한들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돈을 사랑하면서, 나를 위하여서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야곱서에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너희가 그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고구마 전도왕 맞죠? 그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신이 그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굉장히 큰 기업을 그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갈 땐 다 때려치고 사무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거를 하러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행하여 주시더라 라고 그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기업을 더 번창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 은혜들을 그분이 체험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시는 것들을 제가 예전에 간증 테이프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함과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은요, 재정관의 아주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재정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고, 그 잠언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미련한 여인처럼, 그 다고다고 하는 미련한 계집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돈을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다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빌립보서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해봤지만 그렇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느니 바로 자족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하여서요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함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 그것 이상의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에 먹을 것이 족하고 그날을 살아갔을 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그 재정관의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들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넉넉하든 부하든 빈하든 우리의 마음은 일체의 한 비결인 자족함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는 영원한 본향인 그 하늘에 하늘의 성이 있음을 그가 하늘의 집이 있음을 그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평생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며 그가 나그네로 살았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하게 살아간들 그게 무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나그네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가진 게 없으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입은 것이 없을 때 내가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인 것은요. 나그네는요 가벼운 짐을 짓고 가볍게 걸어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족함으로 그날의 족한 것 우리가 나그네의 삶으로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의 그 통로로 사용되어서 곳곳 가운데 물질을 움직이게 하고 물질을 다스리게 하고 물질을 통치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 온전한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는요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하신 부하신 하나님이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부요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대로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요, 우리는 강한 자요, 우리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정말 마음속으로 체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캐나다 땅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의 가치관이 오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그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초라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온전히 부요하시고 하늘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그 빛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하고 그 아름답고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